정상단! 이번엔 주유소다! 지난번보다 더 철저히 파헤쳐주겠어! 푸르나무 탐정단 출동! 때 생기는 유증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증기 회수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 그렇다면 여기 주유소에 유증기 회수 설비부터 살펴볼까? 그렇다면 관련 인물들을 취조하는 것이 빠르겠지. 좋아. 이 시설을 설치한 주유소 사장님을 먼저 찾아봐야겠어. 바로 저곳이야. 뭐해? 빨리 와. 아. 숨길 생각 하지 마시죠. 다 알고 왔습니다. 푸른 하늘 맑은 공기를 위해 잠시 협조해 주시죠. 이곳엔 왜 휘발유 냄새가 안 나는 거죠? 유전기 회수 설비를 설치했습니다. 회수 설비를 설치하셨군요. 네네. 회수 설비 설치 전후로 휘발유 냄새 차이가 많이 나나요? 네, 확 달라졌습니다. 손님들이 냄새가 안 난다고 너무 좋아하십니다. 설치하실 때 비용 부담은 안 되셨나요? 아, 부담이 되는데요. 그 정부 지원금이 나와갖고 그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유증기 회수 설비 보조금이요? 네네. 그런 좋은 보조금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아, 안성시 주무관님이 전화로도 홍보해 주시고 홍보 리플릿을 수도권 대기 환경청에서 우편으로도 보내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유증기 회수 설비를 신청하시기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아,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안성시청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른 주유소들은 관할시청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유증기 회수 설비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유시설 유증기 회수 설비와 저장시설 유증기 회수 설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주유설비 유증기 회수시설은 휘발유를 차량에 주유할 때 발생하는 유증기를 회수하여 지하 탱크로 보내는 시설이고, 저장시설 유증기 회수설비는 탱크로리에서 휘발유를 하역하여 할 때 발생하는 유증기를 회수하는 시설입니다.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한 다음에 그 설치된 장비가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설치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정기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유설비 회수율 검사는 차량에 주유를 할 때 발생하는 유증기를 회수하는 설비의 성능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휘발유를 주입할 때 회수되는 비율을 저희 장비인 유량계로 회수율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휘발유 1리터가 주유되었을 때 회수되는 비율은 0.88에서 1.2 사이에 들어야지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장시설 유증기 회수율 검사는 탱크로리가 휘발유를 지하 탱크로 적할 때 발생하는 유증기를 회수하는 설비를 검사하는 겁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 설치 지원 사업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주유소마다 최대 8기 1천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50%요?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유소 사장님들께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 지역에 해당되시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인천 강화군과 경기 평택 등 12개 시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뭔가요? 2020년 4월 2일 이전에 주유소 석유 판매업을 등록한 주유소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건은 뭔가요?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2000세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를 꼭 설치하여야 하나요? 이번 보조금 지원 대상 지역은 2020년 4월 3일부터 설치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021년인데 아직 설치 못한 주유소들은 어떻게 하나요? 연간 휘발유 판매량에 따라
설치 의무 기한이 유예되었습니다. 2022년 4월 2일부터 최대 2023년 12월 31일까지 법적 설치 기한이 차등 적용되었어요. 유예 기간이 2023년까지인 주유소들은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공사를 조금 천천히 해도 되겠네요. 내년에는 지원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왕이면 서둘러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어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주유소들은 어떻게 하나요? 걱정 마세요. 공사 착수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원 금액의 70%까지 먼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회수설비 설치로 주유기 주변 벤젠 등이 93% 저감되는 효과도 있으니 생활 주변 대기 환경 개선에도 동참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로 유증기 회수설비에 대해 다 알아본 거겠지? 드디어 미션 클리어! 잠깐! 아직 중요한 포인트가 남아있어. 포인트 1.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 사업. 일찍 신청하면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포인트 2. 보조금 지원 대상 지역은 인천과 경기의 다음 지역과 같답니다. 이제 정말 이 내용들 다 챙겼다면 유증기 회수설비는 다 마스터한 거지? 당연하지. 완벽하다고. 그렇다면 정말로 오늘의 미션 클리어!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가 필요한 대상자 및 사업자 여러분, 저희 푸른하늘 3정당과 함께한 내용들 꼭 기억하고 지원사업 신청하셔서 함께 푸른하늘 맑은 공기 만들어요. 푸른하늘 맑은 공기, 수도권 대기환경청이 함께합니다. 화이팅! 화이팅!